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 신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야외 혼밥을 그래도 전엔 자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야외 혼밥을 해보려고요. 고기 먹으러 가려고요. 그럼 빠르게 가보실까요? 오늘의 갈곳은 롯가여기. 메뉴는 이렇게 구웠네요. 떡갈비 2개 시켰고. 어떡하지? 날치알 주먹밥이랑 묵사발. 묵사발이랑 날치알 주먹밥. 세팅이 여기 양파, 김치, 떡이랑 껍데기, 소스. 묵사발이 누구를 안 구경했습니다. 친환경 위생나는 계란찜 나왔네요. 네, 옆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기는 이렇게 나왔고요. 원래 굽는 법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고기도 올려주시고요. 굽는 법이 이제 고기가 딱 나오면 저희 쪽갈비는 70% 익혀놔서 30%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뼈 쪽으로 이렇게 3분, 그 다음에 뒤집어서 1분. 총 4분 있다가 드시면 되시고요. 뼈 쪽에는 저희가 살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밑에를 태우듯이 익히시면 뼈랑 살이랑 분리가 잘 돼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청국밥 먹방을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내가 맛있고 자주 가던데 그런 좀 그래도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얼른 동동동 묵사발이요. 네, 날치알 주먹밥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묵사발이 진짜 유물이거든요. 숯불 앞에 더우니까 요 묵사발이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찍어 먹어요. 일어나가지고
남아있어요? 구워 주세요.
안 먹었습니다. 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촬영 날 기준 제가 오늘 쉬는 날이었고 내일 또 알바를 하러 갑니다. 사이드까지 다 먹어서 그런가 봐. 거기 있는 메뉴를 그냥 다 시킨 거니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